오늘 우리 드보라 성가대 찬양과 같이 가장 견고한 돌, 가장 견고한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 또전 세계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적의 승리 백두산함이라는 내용으로 잠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너무나 잘 아시죠?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조선 수군의 군함 거북선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천안함 아닙니다. 이것은 6.25 당시 해군의 군함. 오늘 제목과 같이 백두산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 해군의 창설과 또 백두산함의 구입, 또 전쟁에서의 활약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에 있어서는 이 손원일이라는 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손원일은 평안남도 평양 출생이고요.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리고 제5대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해군에서는 이 손원일을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로 부르는데요. 손원일의 아버지는 손정도 목사입니다. 감리교 출신의 목사였는데요. 이분은 한일 독립운동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장까지 역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일했던 이 집안에서 이 손원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생을 하고 이 사람도 같이 독립운동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원일이 중국과 독일에서 항해과를 졸업을 하고 열강을 통해서 보고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나라를 되찾으면 바다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 나라를 찾고 손원일은 많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해군 창설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유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해군 창설에 대해서 이제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고 1945년 8월 해군 건설의 초석이 되는 해사대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사대는 해군 창설 목적으로 조직된 해사 관계 사설 단체입니다.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1945년 11월 11일, 우리가 11월 11일 하면 요즘에는 다 빼빼로데이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11월 11일 오전 11시, 70여 명의 회원으로 해방병단이 발족이 됩니다. 미군정이 인정했던 이 해방병단이 조선수군 폐지된 이후 1895년에 군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수군도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51년 만에 이 해군 탄생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초대단장은 손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병병단은 1946년 6월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총사령관은 손원일입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해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초대 해군 참모총장은 역시 손원일 제독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정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고 해군이 창설되는 과정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전투함은 몇 대였을까요? 해군은 있는데 전투함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전투함은 1947년 2월 2일에 건조된 경비정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비정도 일본이 패전한 후에 이후에 버리고 갔던 배입니다. 미항공 상태로 버리고 갔던 배를 이 조선해양경비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리고 1946년 7월 17일 진수하게 되는데요. 이 진수가 뭐냐면 배를 물에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공 되었던 이 배를 기술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배가 물에 떴고
예, 그리고 마침내 47년 2월 2일 경비정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은 47년 2월 7일 이 경비정을 손원일은 충무공정으로 명명을 하고요. 그리고 훗날 이것을 상징적으로 충무공함으로 계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척의 경비정이 있었고 또 미군들이 떠나면서 소해정과 상륙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정은 무엇이냐면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 예, 그래서 영토를 넘어온 어선들을 납포하던가 아니면 밀매선을 단독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군함입니다. 예, 그리고 소해정은 해상 안전을 도모하는 기뢰를 제거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움직이는 작은 군함입니다. 예, 그리고 상륙전은 상륙작전 중에 상륙군을 바다에서 해안으로 운반하는 작은 보트. 예, 그러면 이 경비정, 소해정, 상륙정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두 전투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에게도 전투함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절실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투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1949년 6월 1일 위원장은 손원일 제독이었고요. 함정건조각축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기금을 모아야 되니까 해군장병 대상으로 기금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장교는 월급의 10%, 예, 그리고 병조장은 7%, 또 하사관과 수병은 5%씩 각각 그 월급을 각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월급도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10%의 월급을 매달 각출했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면 집에서 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 손재독의 부인인 홍은혜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 부인회가 조직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갔던 이 재봉틀 50대를 가지고 공장을 차려서 바느질을 하고 또 바자회를 운영을 하여서 수익금을 헌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이제 전파가 되어서 사회 각층으로 이어져서 모금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함정 건설 기금을 각출. 서울신문 기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밑에 내용 보시면 군함은 우리 손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군 장교 부인의 건함기금 희사. 그리고 그 밑에 신문은 1949년 10월 6일자 건함기금 헌납이라는 신문 기사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6월 달에부터 이 기금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10월 달까지 약 4개월 동안 모은 모금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병장들의 월급들, 그리고 부인회가 손바느질을 하고 그리고 바자회를 하고 또 사회 각층으로 이어지면서 이 기금이 모아져서 4개월 동안에 1만 5천 달러를 모금을 합니다. 당시 가격으로 치면 1,950만 원 정도고요. 현재로 따지면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모금을 4개월 동안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4만 5천 달러를 지원해서 총 6만 달러를 가지고 손재독과 인수단들이 당시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마쳤기 때문에 미국에 많은 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7일 1만 8천 달러의 전투함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미의 태극기를 개항하고 정식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군함의 이름이 백두산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수했던 미국에서 사용했던 그 배의 이름이
화이트 헤드호였어요. 예, 백두호죠. 한국말로 하면. 예, 그래서 인수단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인수단은 묘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예, 이미 최초의 전투함이라는 차원에서 해군은 구매할 함정의 이름을 백두산함이라고 정해놓고 갔었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우리가 예, 1만 8천 달러로 구입할 수 있는 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 배의 이름이 화이트 헤드호였습니다. 예, 이렇게 백두산함은 예, 정식 군함이 되었긴 하지만 예, 이 배는 퇴역한 지 오래된 연습용 실습용 배였습니다. 예, 그래서 군함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 많은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예,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현지인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되면은 예,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죠. 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배를 수리하는 일을 현지에서 우리나라 승조원들이 배에서 먹고 자면서 손수 고쳤습니다. 예, 그리고 인수단들은 함정에 달린 항해 레이더를 처음 보고서 예, 그것을 어떻게 조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비를 마친 뒤 백두산함은 첫 항해를 시작해서 1950년 1월 24일 하와이에 도착을 합니다. 예,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하와이 교포들이 예,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예, 여기에서 이제 내렸던 우리 군사들을 예, 격렬하게 이제 환영을 했었는데요. 이 하와이 교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첫 함정이 우리나라 여기 하와이로 도착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가서 기대하고 있었을 때 예, 어떤 배가 왔었으면 좋았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첫 군함인데 예, 웅장하고 큰 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른 아침에 해상에 나타난 배는 예, 450톤급 작은 배였다고 합니다. 예, 450톤급의 작은 배. 예, 그런데 이 부두에 도착할 때 옆에 배들이 얼마나 큰지 예, 우리나라 배는 더 작아 보였대요. 예, 그런데 이 하와이 교포들이 예, 30여 년을 일제 식민지 조선 출신으로 이 교포들이 힘들게 예,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 나라가 독립하고 우리 해군 함정이 진주만에 입항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예, 최초의 군함이 이 하와이로 도착할 때 이 교포들은 그 군함을 보는 순간 그냥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와이에 도착해서도 수리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예, 그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 교포들은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금도 마련하고 예,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예, 식사도 순번제를 정하여서 예,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예, 많은 예, 일들을 예, 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50년 3월 예, 백두산함에 이제 전투함이잖아요. 예, 그래서 3인치 포를 장착하게 됩니다. 예, 퇴역했던 작은 배, 초라했던 작은 배였지만 우리나라 이 승조원들은 예, 이 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군함이었고 예,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수리하면서 얼마나 닦고 깨끗하게 닦고 조이고 했는지 예, 미군들이 그것을 보고서 최신형 군형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예, 갈고 닦고 예, 빛이 날 정도로 예,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때 이제 한국을 가기 위해서 예, 부족한 예산으로 식량을 구입하고 또 부품을 구입하고 연료를 채우고 또 기관총 무전기를 사서 달고 예, 그리고 감으로 가서 포탄 100발을 구입하고 예, 한국으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백두산함이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을 합니다. 예, 이때에도 진해항에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국민들의 손으로 모금하여서 구입했던 이 첫 군함이 어떠한지 너무나 궁금했고 예,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승조원들은 이 백두산함을 인계받고 또 운용법과 예, 3인치 포 사용법을 예, 날마다 배우면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은 몇 발이었어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100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실제로 연습했던 포탄은
다섯 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습은 하는데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무로 된 모형 포탄을 만들어서 매일 장탄도 안 된 한포를 붙잡고 조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해군이 건설되고 창설이 되고 또 최초의 대한민국 전투함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날마다 깨어서 연습을 하고 또 갈고 닦는 고된 훈련들이 있었는데요. 이 즈음에 손원일 제독은 나머지 돈으로 한 척당 1만 2천 달러에 세 척을 더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척의 배는 6.25가 발발했던 그때 당시에는 바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고 6.25가 일어났던 그때에는 이 백두산함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빨리 서둘러서 전쟁 중에 이 세 척의 함이 들어오면서 백두산함까지 포함하여 동서남해 전역을 누비며 6.25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함 항구 순례가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각층에서 사회 각층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최초의 전투함이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전투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겠죠. 그래서 항구 순례를 하게 되는데 1950년 6월 초 첫 출항을 하여서 부산, 제주, 무코, 여수, 목포, 군산, 인천 항구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은 항구 순례를 하기 전에 진해 제2부두에서 찍은 백두산함 승조원의 기념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항구를 방문하고 6월 24일 밤 11시 30분에 진해 기지로 귀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월 25일 새벽 4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구입하는 과정들, 돌아오는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오전 3시 30분경에 미식별 선박들이 내려온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오후 8시경 미식별 괴선박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식별 괴선박을 발견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검문을 하는데요. 국기를 개항하라. 그리고 국적 제시를 하라. 언제 어디서 출항했는가. 목적 항구가 어딘가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조명을 통해서 통신을 시도했지만 이 배는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100m 거리까지 가까이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서 보았더니 후방 교란을 위해서 부산으로 침투 중이었던 북한의 무장 수송선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6.25가 새벽 4시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막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탱크를 통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탱크도 움직이고 있었고 오전 3시 30분경부터 북한에서는 배가 동해안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로 내려와서 이 후방으로 이 부산으로 해서 이 군인들이 이곳에 상륙하고 후방에서 교란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북에서 내려오고 뒤쪽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전쟁을 쉽게 하여서 8월 15일까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괴선박이 부산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해군 육전 이 배는 부산 해군 육전대 약 600명을 태운 1000톤급 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배는 몇 톤이었어요? 450톤. 배가 더 큰 배가 이 600명의 무장 군인들을 태우고 무장을 하고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알게 되고 해군 본부에 보고했을 때 해군 본부는 국방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때 국방부의 지시는 백두산함이 접촉 중인 선박이 적 공산군 함정으로 판단되면 쏘아라.
예, 그래서 그 배를 격침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 그러면 1000톤급 무장수송선, 예, 이 배에는 600명이 타고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 백두산함은 450톤급, 예, 6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 크기나 규모면으로도 봤을 때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예, 그러나 적이 맞으면 쏘아라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예, 이 백두산함의 승조원들은 예, 이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분의 이제 고백인데요. 북한군 무장선박이 워낙 크고 단단해 백두산함의 3인치 포로는 대충 쌌다간 탄약을 모두 소모해도 격침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약점을 정확히 노려 사격할 목적으로 피해를 무릅쓰고 지금 거리까지 배를 갖다 붙였다. 최대한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예, 이제 새벽 3시 30분에 6월 25일 새벽 30분경에 예, 이제 배가 내려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오후 3시에 예, 긴급으로 이 백두산함의 출전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오후 3시경에 이제 출전 명령을 받고 이 701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백두산함인데요. 이 백두산함이 이제 동해 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한 8시 12분경에 검은 연기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때는 레이더망이 좋았던 때도 아니고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이 북적 개선도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깜깜하게 불 하나도 안 켜고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우연히 이 검은 연기를 발견을 하고 예, 추적을 하기 시작하여서 예, 8시 30분경에는 예, 그 배에게 예, 선체 확인을 하게 되죠. 예, 어디서 왔는지, 예, 무슨 목적으로 지금 항해하고 있느냐, 예, 이것을 물어보게 되죠. 예, 그런데 작은 배가 와서 이제 깜짝대니까 예, 무응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적함은 계속 그냥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예, 이대로 내려갔다가는 예, 부산에 도착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예, 새벽 30분경에는 예, 이제 사격을 개시를 합니다. 예, 포를 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북한도 포를 쏘기 시작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멀리서 총을 쏘다 보니 이 포가 계속 이제 발사가 되는데 50발, 60발까지도 계속 발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몇 발밖에 없어요? 예, 100발 사갖고 와서 실전으로 5발 사용하고 예, 95발밖에 없는데 지금 50발, 60발씩 계속 쏴댔어요. 예,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없는데 이 상태로 전쟁을 하다가는 포가 없으면 예,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전쟁이 지고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 가짝 받다 붙여서 예, 1마일까지도 예, 배를 갖다 붙이고요. 예, 이러면서 계속 포를 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적인 예, 기적의 순간으로 예, 우리나라 백두산함에서 이 3인치 포를 발사했을 때 이 포가 예, 적중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1950년 6월 26일 오전 1시 38분 적함을 격침하면서 그 배가 이제 불이 났잖아요. 예, 이러면서 나머지 포로 집중 발사를 해서 예, 이 전쟁에서 예, 우리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대한해협패전이에요. 예, 이 대한해협패전은 6.25 전쟁 중 첫 승리한 전투입니다. 예,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부산항이 점령됐고 예, 그렇게 됐으면 후방에서 치고 올라오고 예, 북한이 예, 남하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쟁이 흘러갔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산중앙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 대한해협 전승비인데요. 전투 결과를 보시면 예, 우리나라 해군은 백두산함 조타실 및 주포 아래가 피격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 전쟁에서 두 명의 전사, 예, 두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 반면 천톤급 이 개적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격침됐죠. 예, 그래서 적수송선은 격침됐고 승조원 및 육정대 600여 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정말 대단한 전쟁이었죠. 예, 그래서 이 대한해협 전투 승전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던 부산항의 안전을 확보한 전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의의는
미군 참전전, 대한민국 해군이 단독으로 적 선박을 격침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부산으로 향하는 군수물자와 증원병력을 위한 해산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항을 통해서 전쟁 기간 동안 연 병력 590만 명, 유엔군도 이쪽으로 이제 도착하게 됐고요. 그리고 군수물자 5,200만 톤, 그리고 유류 2,200만 통이 수송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전쟁에서 막지 못했으면 이것들이 다 조달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 발발 초기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군을 격퇴함으로써 부산 및 남해안의 안전을 확보한 의미 있는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 이 너먼 존슨은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기술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 북한 무장 선박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부산에 상륙했더라면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북한군의 함선을 막지 못했다면 북한군이 부산에 침투해서 항만시선을 파괴하고 또 완전히 점령해서 유엔군이 부산항을 통한 물자 양육을 하지 못했고 또 유엔군의 상륙이 어려워지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이렇게 초기에 이 대한해협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해군 본부에서는 이것을 이 대한해협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백두산함은 부산항으로 침투하려던 적의 게릴라 부대를 사전에 경멸함으로써 후방 교련을 미연에 방지함과 지속적인 해상 교통을 교통로 보호로 전쟁 지속 능력 유지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호와 반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부산이었는데 이렇게 백두산함을 통해서 부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부산을 지켰기 때문에 이후에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도 가능하게 했던 전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 전쟁에서 동서남해 전역을 누비며 6.25 전쟁 때 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는 완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 별명이 뭐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전쟁에서 날마다 이 작은 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를 구입하게 되고 또 전 국민의 힘으로 구입했던 이 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뭐냐면 해군사관학교에 전시된 백두산함의 마스트, 돛대입니다. 지금은 퇴역했기 때문에 이 백두산함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요. 이 돛대만 전시되어서 그때의 흔적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끼어있는 정신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창설된 해군 창설 또 온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최초 해군 군함을 구입하는 과정들 그리고 최초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대한해협 해전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과 같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 이후 천안함 폭격 또 연평해전 등 북한의 해상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통일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삭제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군대 파병까지 하였죠. 이렇게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셔서 한 사람의 기도로 나라를 이기는 역사에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강제일호입니다. 평강제일호가 오늘도 변함없이 구속사와 근현대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항해하고 있을 때에 끝까지 항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이 침투하여서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평강제일호도 그 배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셔서 믿음의 역청을 곧게 바르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세우면서 열방을 받는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 말씀에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또 뜻을 합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해군이 창설되고 또 온 국민의 힘으로 최초의 전투함을 구입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모든 과정들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기도하며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감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 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평강제일교회를 아버지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의 틈에 숨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므로 교회가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한날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